안녕하세요, 루독입니다. 오늘 저희가 선물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오늘 선물 많이 받는 날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의자도 오늘 여기 부러져가지고 의자도 지금 여기 바퀴가 부러졌어요. 돼지 같긴 한가 봐요. 살을 좀 빼야 될 텐데. 일단은 여기 지금 있는 요 라면들 요리 유튜버 소프 동생이 형 라면 좀 먹을래요? 이랬더니 갖다 줘 이랬더니 새끼 이거 버리고 간 거야 뭐야? 왜 이렇게 많이 갖다 준 거야? 뭐 자기가 이 소비를 다 못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고 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 갖다 주고 갔는데 불타는 고추짜장 뭐 이런 거 나 처음 보는 거 뭐 라이트 불닭볶음면 이건 내가 본 적 있고 쉐킷 이거는 피자 맛인데 이건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 라면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고 이게 지금 요게 대박이에요. 요게 꿀템. 요거 이제 옛날 중국집에다 이제 짜장면 시켜 먹을 때 여기다 이제 갖다 주죠. 요 꿀템. 어우 이쑤시개까지 소고기 라면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네요. 엄청 많이 받았어요. 너 나한테 버리고 간 거 아니지? 일단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흑당짱구. 짱구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흑당짱구는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라 오징어. 요즘에 마라탕도 핫하고 제가 지금 김포 사는데 김포가 이 마라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핫팩은 뭐야? 핫팩도 주고 왔어. 짜파게티, 뭐 마라 볶음면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조림, 불닭볶음 김치 요 통조림도 주고 가고 아주 많이 주고 갔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요 소프가 주고 간 요것들은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해서 많이 먹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선물이 또 왔어요. 제가 무려 200억짜리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자 되는 황금 동전 해가지고 100억짜리 동전이고요. 100억짜리 요 자기 앞 수표 요렇게 해서 나도 요렇게 좀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빌딩 좀 샀으면 좋겠네. 아 300억이네. 여기도 100억짜리 요 액자. 아 자기 앞 수표 액자. 여러분 100억짜리 수표 봤나요? 본 적 있으세요? 한국 지점 지점장이 뭐야? 뭔가 약간 빠지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이제 액자로다가 여기다 이제 돈 많이 들어오라고 걸어놓을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친한 형님 중에 이 럭키 형님이라고 있어요. 럭키 형님의 상호가 뭔지 모르겠네. 상호를 모르겠네. 상호는 제가 나중에 물어보고 상호를 올려드릴게요. 요런 이제 선물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거의 대부분의 행운 선물들을 하시는 요 형님이 요거 갖다 주셨어요. 이 홀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약간 입체식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오늘 선물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월급 나가는 날이어가지고 지금 짜증 엄청 나는데 뭐 이거라도 보고 위안을 삼고 일단 할 겁니다.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리뷰를 해야 돼요. 케이스 리뷰를 할 거니까 이쪽으로 가까이 오시죠. 안녕하세요, 루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최근 출시된 아주 뜨끈뜨끈한 신상 제품이죠. 바로 제 옆에 있는 콕스 A3 실드 케이스를 리뷰할 거예요. 전면 LED와 측면 강화유리가 특징인 제품인데요. 과연 내부는 어떨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케이스의 크기는 너비 220mm, 깊이 395mm, 높이 445mm로 미들타워치고는 약간 작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전면부는 선 RGB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약간 각진 모습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IO 포트와 그리고 요즘 나오는 케이스들 대부분 달려있는 이 자석식 먼지 필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요즘 케이스들처럼 여기 있는 LED 버튼을 3초간 꾹 누르면 LED가 소등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좌측면은 강화유리가 적용된 모습이고요. 우측면은 타공 없는 그냥 철판인데 약간의 떨림음이 있습니다. 하단부엔 이 전면 패널 밑으로 공기 흡입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베이는 아쉽게도 이제 분리는 가능하지만 이동은 불가능해요. 먼지 필터는 탈착식으로 여기 붙어 있습니다. 후면은 그냥 일반적인 미들타워 사이즈의 그런 케이스들처럼 무난하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케이스 내부를 보겠습니다. 먼저 조립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뒤편에는 조립에 필요한 이 나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먼저 전면을 보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전면 펜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도 없냐? 후면 펜은 120mm 펜 하나가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아마 발열 제어, 이 통풍 효과는 굉장히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자꾸 올려? 만약 여러분들이 추가로 펜을 다시겠다 하시면 전면에 120mm 3개, 상단에 120mm 2개를 달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은 이거 2개 달고 여기 3개 달 바에는 그냥 다른 케이스. 아무튼 간에 수냉 쿨러는 전면에
120ml, 240ml, 상단에도 120ml, 240ml, 그리고 후면은 120ml라서 확장성은 뭐 그냥저냥 뭐 가격대만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단부 쪽은 아무래도 240ml 수냉쿨러를 달았을 때 메인보드 때문에 약간 간섭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공랭 CPU 쿨러 높이는 165mm라서 하이엔드 공랭쿨러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괜찮은 높이를 확보를 했고요. 그래픽카드도 315mm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평탄은 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케이스를 너무 많이 깠죠. 근데 이번에는 정말 칭찬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반대편 선정리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남성분들 조용히 들으셔야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 선정리 공간이 굉장히 손가락 한마디 정도 약간 2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5만원권을 싹 숨겨놓는다 그러면 한 300만원 이상은 여기다 숨겨놓을 수 있는 비상금 공간으로다가 굿. 뭐 굳이 비상금을 숨기지 않더라도 케이블을 뭐 이쪽으로 묶든 이쪽으로 묶든 어디를 묶어도 선정리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돈다는 게 굉장한 강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얘는 마이크로 ATX 메인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타공 처리가 이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선정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선정리 메인보드 있다고 답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상금 저장 공간으로 쓰세요. 이게 완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 장치를 볼게요. 저장 장치는 이쪽 셰시에 SSD 저장 장치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리고 이쪽에는 하드 하나, SSD 하나, 혹은 하드 두 개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SSD 하나, 둘, 셋, 하드 두 개, 혹은 SSD 하나, 둘, 셋, 넷, 하드 하나,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넉넉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측면 강화율도 좋고 내부 선정리 공간 넓은 것도 좋아요. 근데 전면이 막혀있지, 전면부에 쿨링팬도 없지, 공기는 안 통하지, 그런데다가 가격까지 거의 4만원 가까이, 3만원대 후반이니까 가격까지 조금 센 편이에요. 그래서 그다지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만들 때부터 전면부를 막을 거니까 팬도 빼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다지 제가 볼 땐 좋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이 소비자 마음을 모르는 거지. 제가 볼 땐 그래요. 소비자 마음을 알았으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비상금 공간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아무튼 간에 평상시 같으면 제가 조립된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립을 안 했어요. 왜냐? 여러분들께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덤으로 아까 소프가 주고 간 불타는 고추짜장 요 한 봉지까지 같이 넣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뭐냐? 과연 두구가 몇 번 나왔을까요? 뻥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케이스의 풀네임을 가장 먼저 댓글로 적어주신 한 분께 요거와 요거를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